형들이 실내 선적소를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미라 씨, 페이먼트 슬립. 아, 티슈 다 땄어요? 아, 선적소를 빨리 줘야 돼. 매번 소리 이렇게 늦게 주면 티슈 다 뚫으면 어떡해요. 아, 나니까 이렇게 해주지. 부장님, 지금 바로 티슈 땄어요. 예, 영어삼팀 장근혜입니다. SMC 물탱크 내고 회의요. 아, 시간 약속은 죄송하지만 사내 사정상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김동식 대리님이 담당하십니다. 앞번호는 같고요. 사내 번호는 1216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켓프라이스 or Turkey now? Yeah, I know, but it's kind of difficult for us to accept such a price you offered. Oh, really? Including that one, too. Okay, I see. But I will need to take this matter for our internal discussion, and we'll come back to you shortly. Is that okay with you? Mm-hmm. Just a second. 장미키 씨. 터키 쪽 예산서 뽑은 것 좀 가져오세요. 아, 네. 장백기 씨, 내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장백기 씨 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요. 네, sorry. I have a few more questions about the cost you're talking about. 출력해놨습니다. 역시 우리 안영희 씨는 프린터나도 프로페셔널하고 완벽하게. 그렇습니까?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하고 열정이. 그걸 잊어줬습니까? 어? 우리 안영희 씨는 농담도 잘하네. 예, 저 미트 사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우리 이렇게 중간 없이 훅 뜨거워져도 되는 거예요? 몰라. 하청업체 선정 잘 마쳤고요. 그쪽 업체에서 2주 내로 울산공장 생산 불가능분 생산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도 잘 마쳤습니다. 현재 4일째 생산 중입니다. 좋아. 이제 마음이 놓이네. 울산 공장에서도 최대한 생산해서 저희 쪽 손실 줄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좋아. 앞으로 현장 소통은 자네가 맡아. 아유, 고생했어. 커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어때 친구들 토요일? 토요일. 아, 난 별로 생각 없습니다. 왜? 스튜어디스 거라니까? 진이 더 채를 다 갖췄다고. 아니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좀 미팅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미팅을 왜? 미팅이 뭐야? 인연을 만드는 유일한 창구이자 동기들의 동기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고 숨구멍이야. 아니 우리도 월동 준비 좀 해야 된다고. 솔직히 우리 주변에 여자가 어딨어? 여자 남자 혹은 잘생긴 안녕이밖에 더 있어? 왜요? 제가 뭐요? 반갑습니다. 홍차님 내일 오시지? 몇 시 도착이지? 4시요. 공지 써야겠네. 회사에서 어렵다고 하면 좀 접으시지. 저도 베트남 건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선차장님 좀 너무하세요. 우리 생각 진짜 안 해주시는구만. 그럼 너 푸냐 본다. 내일 오시면 계속 야근이에요. 각오하셔야 돼요. 모포 수출권으로 파키스탄 출장 가셨거든. 우리 팀에도 업무 협조 왔어. 영업 1팀은 별로 내켜하지 않나 봐요. 뭐 그렇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환영하는데 환영하지 않는 환영하는 건이라서.
지난달에 파키스탄에서 지진 났었잖아. 난민용 모포를 파키스탄 정부에서 요청했어. 뭐 공급까지 낮출 수 없는지. 게다가 대금도 바로 못 받고. 그걸 선 차장님이 바로 받으신 거지.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 일은 많고 실적은 안 되고 팀원들도 그닥이고. 선 차장님 혼자 힘드시겠네. 좀 많이 피곤해 하시던데. 근데 그 내기는 왜 했어요? 혹시나 성규 씨, 그 서면 팀에 가서 그 서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그 데스크 주세요. 내가 선별한 아이템이니까 가져가서 하란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혹시 전무님께서 주신 아이템입니까? 그래. 중국 포신유한공사에서 딸 태양열 발전 사업이야. 전무님께서 1년 동안 공들여온 아이템이라고. 수주만 되면은 5억 불짜리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야. 이게 깔아줄 테니까. 세팅 다 끝났으니까 계약서에 도장만 받으면 돼. 이게 깔아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중국이랑 사업 처음 해봐? 관심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렇지만 이 태양열 발전 사업은 중국 국책 사업 아닙니까? 포신유한공사로 결정된 바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걔들은 이 사업 다 최 전무님이 그 정도 판단도 없이 되는 일이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 이번 주까지 잘 생각하고 결정해서 월요일 날 얘기해줘. 어, 청과장. 전무님이요? 왜요? 전무님이 왜 이렇게 큰 건을 우리한테 주는 건데요? 받으세요. 되기만 하면 영업삼팀 2, 3년치 실적은 되고도 남사업이잖아요. 이거 영 찜찜한데요. 뭐 빤시 챙기는 거 우리 팀 하던 스타일도 아니고. 뭐든 하는 게 우리 팀 스타일 아니었어? 이거 차면 진짜 줘도 못 먹는 모자란 팀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관 씨야, 중국 사업에선 관행인데 찝찝할 게 뭐가 있어? 그런가? 이거 선이 아니다. 예? 관 씨가 관행이라 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 잘못 먹으면 체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 건에 대한 관 씨 사이즈가 꽤 커. 관 씨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도 이 태양열 발전소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은 진행하던 우리 팀이 덤택했을 위험도 커. 게다가 포신이 이 태양열 발전소 사업을 따느냐 못 따느냐는 뭐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모든 건 포신이 이 사업을 따야 가능한 거고. 내 생각엔 이 풍치를 뽑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낫겠어? 근데 난 또 오 차장이 그런 면이 가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말이야. 이거 선이 아니다. 관실 이렇게 크게 했는데도 이 태양열 발전소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 진행하던 우리 팀이 덤택했을 위험도 커. 사장님. 아. 아니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전무님이 왜 갑자기? 넌 정말 어떠냐? 정말 싫어?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했으면 좋겠어요. 성공만 되면 우리 팀 확 클 테니까. 화장실역 구석 자리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포신이란 업체가 중국 내에서 태양열 발전소 사업을 쭉 해오던 업체니까 이번에도 딸 가능성이 크고요. 작은 업체도 아니고. 다만 전무님이 왜... 전무님한테도 중요한 사업이야. 성공 여부에 따라서 부사장 자리가 걸려있으니까. 부사장이요? 하지만 백업도 필요하지. 1%의 실패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 되니까. 영업삼팀을 총알이자 총알바지로 쓰시려는 생각일 거야. 그럼 차장님 더더욱 안 하실 거예요?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무님 속내 뻔히 보이는데. 지난번 요르단 건하고는 완전 달라요. 아예 달라붙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겠지. 그래도 난 차장님이 했으면 좋겠다. 네 말대로 성공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되기만 하면 우린